생의 성공과 실패는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 그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시련과 위기가 올 때 이를 넘어서는 가장 결정적인 그런 덕목이 된다, 능력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긍정적인 마음은 가장 중요한 태도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의 태도, 이것은 이 값싼 긍정의 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디에 담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담긴 거예요. 그래서 그 성품을 가진 분의 말에는요 바로 반응을 해야 돼. 사랑하는 주님이 내게 같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거죠. 이게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신명기는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진실한 심에 대해서 수차 얘기한 바 있어요. 순종하면 땅을 차지할 거예요. 소망이 그들을 부끄럽게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믿고 순종하고 끝까지 함께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대의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어요. 신명기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이 우리를 당혹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낙관적이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나님은 선하셔요. 우리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반드시 그렇게 하게 하실 거예요. 오케이. 그랬는데 무슨 얘기가 있냐면 너희들이 실패할 것이다 하는 예측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상 섬기고 다른 길로 가면 너희들이 실패할 거야가 아니라 결국은 그래서 너희들은 실패하게 돼 라고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웃기지 않아? 결국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인도했던 거야? 여러분, 여기에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저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 하나님은 그들이 실패할 거라고 예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 두 가지로 얘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래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 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목적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을 포기한 하나님의 백성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실패한 이유는 낙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좋은데 그게 나의 마음의 결단을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결단을 요구하세요. 그래야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대신 가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왜 목적을 포기하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동화되었을까? 그 불신앙의 3요소, 세속화, 풍요, 망각. 이스라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신명기에는 그 땅이라는 표현을 100번, 100회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집착한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소명.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다시 목적을 향해 가야만 됐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약속의 땅 왔으니까 마음 놔버렸어요. 그들은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종교국가 세우려는 게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을 구원할 모델하우스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세우시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돼요. 그 목표를 향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이 성장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따를 이유가 없는 거야. 그죠? 이것이 세속화입니다, 여러분. 세속화. 믿음은 요즘 사회에서는 유행어대로 멘탈이라고 말해요. 사랑은요,
십시일반 나눠 먹자 그런 거예요. 소망은요, 공감의 심리학, 결국은 풍요만이 절대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깊고 깊은 망각에 놓이게 됩니다. 그를 기억하는 이도 없고 두려워하는 이도 없어요. 저는 이것을 곱비 풀렸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두려워하는 게 없으니까 곱비가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실패하게 만들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수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성장하고 성숙하라는 요청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가나안에 취해서 불신앙에 빠지게 될 것을요. 땅을 빼앗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유배자가 될 겁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하나님의 책임이 있다면 어떻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요? 이것이 두 번째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은 그 두 번째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들을 그 은혜의 자리로 초대할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출애굽은 질적인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제2의 출애굽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포함된 두 번째 기회예요. 그리고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들이 나올 애굽은 더 이상 애굽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삶이에요. 그들이 들어간 땅은 더 이상 가나안이나 약속의 땅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예요. 그래서 그때는 더 이상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출애굽을 사모합니다. 두 번째 출애굽에서는 물이 없다 불평하고 만나가 박하다 원망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모압 여인을 탐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우리는 제2의 출애굽 교회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은혜를 받은 교회입니다. 주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낙관적인 태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는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축복은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모두 다 흘러갈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다 흘러갈 겁니다, 여러분. 비손강과 유브라데강을 흘러서 저 대까지 생수의 강이 되어서 불신앙의 사막을 적시고 메마른 영혼을 적시고 흘러넘쳐서 생명나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여러분, 믿음의 가정과 또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